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동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예언,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예언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통찰력 플러스 구상력 플러스 지지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이 통찰력은 뭐예요? 뭔가 꿰뚫어 봐서 진짜 그 본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구상력은 뭐를 일을 추진해 가는데 이리저리 잘 생각해서 조직을 잘 구성하는 것을 구상력이라고 합니다. 자, 지지는 뭐예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같이 합쳐서 플러스 알파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나오는 직관력.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정신력, 뭐 영적 세계 뭐 그러는데 아무튼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됐다.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디서 말한 겁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왜 마지막 전쟁일까요? 지상 천국, 후천 개벽,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전쟁을 하는데 꼭 마가 낀다고 하죠. 이 마가 뭡니까? 이 지상천국으로 가는 반대 세력, 악마라고 하죠. 그 마곡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의 곡은 어디예요? 좋은 거죠. 이건 천사고 마곡은 그 반대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뜯어볼까요?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왜 최후의 전쟁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이족의 부활, 원시 반본, 대한민국의 부활, 역사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후천 개벽한다. 그러면은 이런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전쟁,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최후의 전쟁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는 누굽니까? 곡을 다 드릴 자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수곡이죠. 자, 이 수는 격암유록에 만인을 구원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인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인일석. 이 파자라고 하죠. 그럼 숫자가 있습니다. 이 곡은 이 곡이죠. 그런데 마곡과 최후의 전쟁을 해서 곡을 다 드린다. 그러면은 이 곡을 다 드릴 자는 누굽니까? 구세주이고 통일 대통령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성현의 성품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치우천한 것 같은 붉은 악마와 같은 전쟁의 신, 그 두 가지를 합해진 그런 사람이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는 가짜, 가짜는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다. 이게 뭡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혼돈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뜯어볼까요? 가짜를 진짜로 알아보니까 진짜가 가짜다 이런 뜻이에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몰라본다. 가짜로 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혼돈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볼까요? 세 번째, 부지런한 자는 굶고 놀고 있는 자는 배부르다.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굶주립니까? 세상 이치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놀고 배짱이처럼 노는 사람은 배가 부르다. 왜 세상 이치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를 볼까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가정 경제를 이룬 여기는 자꾸 무너진다 이거야. 그런데 부자들은 이런 기회를 타서 더 부자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자영업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져. 그걸 빈익빈.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놀고 있어도 부가 늘어. 주식 가치가 늘어. 비트코인 가치가 늘어. 그러면서 부동산 가치가 늘어. 이렇게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르크스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자본주의가 활성화됐을 때, 극대화됐을 때 뭐가 일어난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혼란 틈을 타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잘 보면서 제가 염두되는 것이 누구를 염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운동가들,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속속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단계에도 파고들고 있고, 종교에도 파고들고 있고, 영적세계 모임에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은 중국을 따라잡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을 중국이 따라잡습니다. 올해까지 한 7, 80%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을 이길 수도 있다 이거야. 경제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따라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를 따라가고, 이건 경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경제적. 어? 미국은 중국을 따라간다. 이건 뭡니까? 이거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미국도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 중국은 내적으로 강하다. 이게 뭡니까? 인민들이 가난하니까, 빈부차가 심해지니까 반발 지수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꽉 잡아놔요. 지금 신장 위구르족 압박하는 거, 티벳, 어? 이런 데를 잔뜩 압박합니다. 그리고 인민들 꼭 졸라서 빼먹는 것이 경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외적으로 강하다. 내부적으로는 약한데 외적으로 동맹을 강화시켜서 패권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세계를 강하게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강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약화돼요.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 보면은 중국의 경제는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또 따라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빈부 격차는 미국이 중국을 닮아가고 있고, 경제 전체적인 경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뜻도 잘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내적으로 강하고 미국은 외적으로 강하다. 자, 그러면서 괴질병은 잡혔으나 괴질 환자는 늘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괴질병은 지금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제가 보기에는 올 안에 전 세계가 수그러질 것입니다. 점차. 그러나 이 괴질병 환자는 늘어간다. 이 환자는 누굴까요? 여기를 볼까요? 코로나는 점점 잡히고 있으나 이에 따라서 소외감, 사람들의 정신적인 병, 약화 이런 것은 더 환자가 늘어간다.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도 정신적 건강도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괴질병 환자는 더 늘어갈 것이다. 자, 여섯 번째, 이걸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마 이해 못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잘 봐요. 계룡을 계룡이 돕고 태극을 태극이 돕는다. 자, 이 계룡은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의 계룡입니다. 이 계룡은 아메리카의 계룡이에요. 이 태극은 우리 한국의 수태극과 산태극이에요. 이 태극은 아메리카의 태극입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극 문양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의 계룡산 근처에 산태극과 수태극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강과 산이죠. 응? 강과 산입니다. 그래서 산수태극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잇는 그 중간에 유카탄반도 내려와서 응? 거기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산과 바다가 태극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좀 내려가서 잉카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계룡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쿠쿨칸이라고요. 치첸이사에 있는. 그러면 이 쿠쿨칸이 뭡니까? 왜 쿠쿨칸이 계룡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계룡은 뭐라고 해요? 닭뼈스를 한 용이다. 그러면 용이 황제인데 황제가 벼슬을 했다 그러면 천왕이죠. 천왕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쿠쿨칸은 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꾸불꾸불 칸. 칸은 뭐예요? 왕입니다. 여러분 칸을 이렇게 쓰죠. 칸. 요게 옛날에 우리나라 글로 이렇게 요렇게 그런 겁니다. 한과 칸의 중간 발음. 그러면은 요건 왕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크다는 뜻이에요. 요게 하로 변할 수도 있고 한으로 변할 수도 있고 칸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요 발음이 카가 될 수 있고 하가 될 수 있어요. 하늘, 해, 이거는 칸 할 때. 그러면 쿠굴칸은 뭡니까? 꾸불꾸불 칸. 꾸불꾸불 뱀, 왕 이런 뜻입니다. 왕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비늘이 크게 달린 큰 뱀이다. 그러니까 용입니다. 그럼 계룡과 똑같습니다. 거기 산의 태극에 있는 산수 태극을 이게 도와준다 이거야. 그럼 꾸굴칸이 계룡을 도와준다. 이거는 미국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그 쿠굴칸 지역에 있는 고 파나마 운하가 미국 영토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파나마 운하가 콜롬비아 것이 아닙니다. 미국 것입니다. 거기가 독립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끝까지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굴칸이 이 계룡이 미국의 계룡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 산의 태극이 산수 태극으로 도와준 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비늘 달린 큰 뱀이 용인데 이거나 닭뼈스를 한 용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산의 태극이고 여기는 산수 태극이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허풍은 허풍이고 강풍은 강풍이다. 허풍은 어떤 바람을 만들어 내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는 듯 하다가 허풍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러나 강풍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허리케인을 만들거나 태풍을 만들거나 폭풍을 만들거나 벼락과 우박을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싹쓸이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온 후 초목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풍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강풍은 뭔가 만들어냅니다. 허리케인이든 흐릿바람이든 싹쓸기도 합니다. 태풍으로. 그러나 이 태풍이 많은 비와 벼락을 몰고 오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돼요. 그 사막에도 비바람이 불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초원에도 어때요? 이 폭풍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서 새로운 풀이 돋고 생명이 돋아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강풍의 역사가 하나 있죠? 지금 일본이 말하는 가미가제가 뭐란 뜻이에요? 신풍이란 뜻이에요. 신풍. 신의 바람이다. 그럼 이 신풍이 왜 신풍이라고 했습니까? 자, 몽골이 2차 원정 때 대규모 병력을 데리고 일본을 점령하러 갔습니다. 유럽까지 다 점령했는데 이 일본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상륙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실패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자, 2차 원정군으로 우리 고려, 우리나라와 몽고와 합동 연합군을 꾸려서 4천척의 배를 끌고 어디를 갔어요? 또 일본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몽골에서 폭탄이라고 하죠. 이 배에서 쏘는 폭탄을 함포사격이죠. 이 함포사격을 하고 나서 일단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근접전에 강한 것이 일본 무사들이죠. 그 근접전에서 너무 강한 거야 일본이. 그래서 다시 배 안으로 잠시 철수하고 거기서 전략회를 하는 순간 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장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천 척이 이 태풍에 다 쓸려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백척간 돼서 이 신의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살아났다. 그래서 그것을 가미가제 신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강풍은 싹 쓸어서 없애기도 하고 또 뭔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초록을 이루기도 하고 비를 줘서 곡식을 잇기도 하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살게 하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허풍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요. 그렇죠? 허풍은 허풍이고 강풍은 강풍이다. 자, 여기를 볼까요? 거짓과 허상. 이 허풍은 거짓과 허상입니다. 그건 점점점 내려갈 거예요. 제가 보면 4월달 넘어가서 보면은 점점점 이 허상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소멸될 것이에요, 점점. 그러나 이 진실한 강강술래, 이 강강술래족은 점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붉은 악마를 보십시오. 붉은 악마가 누굽니까? 치우천왕이죠? 전쟁의 신이죠? 뭡니까? 최초로 천왕자리에 올랐던 동서연합전에서 승리해서 천왕자리에 오른 전쟁의 신입니다. 그 치우천왕이 유럽에 가서는 뭐가 됐어요? 제우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를 볼까요? 이 제우스에서 쓰는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를 영어로 읽으니까 제우로 읽죠? 이 제우가 아닙니다. 거기 발음으로 이 발음은 뭐예요? 찌예요. 아니면 치예요. 그러면 찌우입니다. 제우스는 허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쟁의 신인 치우천왕에서 갔다. 치우천왕이 강강술래지고 있죠? 강치우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래 예언했는데 통찰력과 구상력과 지지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봤는데 첫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됐다. 여기서 분명히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헌원계로 쓸 건지 치우천왕계로 쓸 건지 곡으로 설 건지 마곡으로 설 건지 지금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구경꾼은 뭡니까? 여기저기도 아니에요. 그들이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자,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곡으로 설 건지 마곡으로 설 건지 말로는 곡으로 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마곡에 많이 가 있죠? 그러면서 진짜는 가짜이고 가짜는 진짜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진짜 같은 가짜에 많이 가 있다.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혼돈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굶고 노는 자는 배부르다.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은 중국을 따라간다. 중국은 내적으로 강하고 미국은 외적으로 강하다. 다섯 번째, 괴질병은 잡혔으나 괴질 환자는 늘어난다. 이 뜻을 잘 봐야 돼요. 여섯 번째, 계룡을 계룡이 돕고 태극을 태극이 돕는다. 자, 타노스님도 여기 얘기했죠. 우리는 간소남, 미국은 태소녀. 그래서 찰떡궁합이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도와서 성공하게 만든다. 동의주게 부활을 하게 만든다. 누가? 계룡이 계룡을 돕고 태극이 태극을 돕는다. 이게 뭐라고요? 산의 태극이 산수 태극을 돕는다. 꾸물칸이 계룡을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허풍은 허풍으로 끝난다. 강풍은 강풍이 불 것이다. 여러분, 미래 예언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